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시무식과 함께 공식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동완 대표이사와 류중일 감독은 지난 시즌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서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서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호 간의 인사. 삼성은 지난해 통합 5연패라는 새로운 역사의 도전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그만큼 이번 겨울은 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큰 변화도 예상됩니다. 선배들께서 만들어 놓은 훌륭한 전통과 업적을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축 선수들의 해외 원정 도박 파문과 주축 선수를 놓친 지난해. 하지만 삼성은 그 아쉬움을 딛고 새해 다시 일어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2015년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로 잠시 주춤했습니다. 야구 명언 중에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빠져나가서 혼비감을 배우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훈련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방법도 좀 바꾸고 분위기 쇄신으로 통해가지고 많은 훈련 양과 좀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분위기 잘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삼성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롭게 함께하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시대. 그 첫 시즌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새로운 야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격도 성격이지만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플레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2016년도 우승을 향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자 입장에선 삼성의 당금질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스프링 캠프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